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저번 무기 X파일 1탄을 보고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2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차, 질투마녀가 쓰던 무기와 함께 천수호에 숨겨있던 극락의 보물들까지 가져왔는데요. 벌써 어떤 무기들인지 감이 온다고요?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아차 장군의 무기인 사월도는 죽음을 넘어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사월도는 총두 자루의 검으로 한 자루로 쓸 경우에는 지옥 검술을 쓸수 있고 두 자루를 동시에 쓸 때는 십자배기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강 마법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월도는 칼날이 세 개로 변해 삼지창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더욱더 강력해진 지옥 검술을 쓸수 있습니다. 이 검술로 혼쇄 마왕의 갑옷을 부서뜨려 포박할 수 있었죠. 물론 혼쇄 마왕이 기억을 되찾으면서 원래보다 힘이 약해진 탓도 있지만요. 이렇게 강력함을 자랑하는 무기 사월도는 언젠가부터 아차아가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맨몸으로 싸우는 데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청견갑은 원래 천수호 안 창고에 숨겨진 극락의 보물이었습니다. 대마왕을 물리치는 것을 돕기 위해 염라대왕이 혼쇄마왕에게 몰래 꺼내주었죠. 망토를 젖히면 청견갑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름 때문에 갑옷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청견갑의 특징은 한자 마법을 쓰면 손등, 팔꿈치, 어깨 부분에 한자가 하나씩 새겨져 더욱더 강력해진 한자 마법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무기로 탐욕마왕을 무찔러서 천왕보검을 되찾고 충격파 마법으로 타락마왕도 쓰러뜨리죠. 최근까지 계속 청견갑을 착용하고 있는 혼쇄. 다음엔 어떤 멋있는 한자 마법을 보여줄지 기대해 볼까요? 검을 2, 빛날 0 한자의 이영보검 역시 천수호 창고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청견갑을 받으러 천수호에 갔을 때 혼쇄마왕이 슬쩍했죠. 혼쇄가 이 검에 유독 애착을 가진 까닭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오갔는데요. 천세가 어릴 적 수련하던 검이 이영보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혼쇄마왕은 위험에 빠진 샤오에게 검한 자루 정도는 갖고 다니라며 훔친 이영보검을 곧바로 건네줍니다. 샤오가 이 검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극락의 보물인 만큼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네요. 가야코는 질투마녀의 둘도 없는 무기죠. 저번 히든스토리에서 밝혀졌다시피 질투마녀는 원래 하늘나라 선녀 출신이었는데요. 선녀 시절에도 자만심과 질투심이 커서 다른 선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죠. 질투마녀는 외로운 마음을 독서와 가야금 연주로 달래곤 했는데요. 이후에 대마왕의 부하가 되어 가야금을 무기로 쓰게 됩니다. 가야코는 평소에는 줄이 없지만 악기줄 현 마법을 쓰면 줄이 나타나는데요. 이 줄은 정말 날카로워 돌덩이도 벨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 전설의 마수에겐 이 무서운 줄도 통하지 않죠. 전설의 마수 꼬리 한 방에 금이 가버리는 가야코. 특이한 무기였지만 생각보다 내구성이 약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두 편에 걸쳐 무기 X파일 영상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엔 어떤 주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마덕에서 만나요. 안녕!